할렐루야. 1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해도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계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육신적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의 가라사대 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호와의 산에 섰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삭의 등 뒤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모리아 산의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선포된 대로 마지막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요, 세상의 만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리아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불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이삭의 등 뒤에 쥐었던 나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즉, 오늘 이 짧은 이 50분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는 이삭의 등 뒤에 지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지고 갔던 나무 십자가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은 불을 회복해야 돼요. 칼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같이 육신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었대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으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질 않아요. 내가 애를 쓴다고 돼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셔서 그거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지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적 개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알곡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니라.
예배의 자리가 타작마당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태워질 것은 불로 소멸받습니다. 살아날 것은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이번에 특세에 처음 나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해 주세요. 쓴 뿌리가 뭔지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수집사 정도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 당신의 쓴 뿌리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OJT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따라갔으나 에서처럼 영이 자꾸 죽어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쓴뿌리 세 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으로는 따라오지만 너희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구나. 그 쓴뿌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할 수 있는 두 번째 쓴뿌리, 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는 대표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되풀이 되는 주제가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immediately, 즉시입니다. 제자들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 사람의 인기 먹고 살지 말아라. 사람의 인기 대신 빨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거라. 두 번째 즉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바다를 걸어서까지 그들에게 쫓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때는 걸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말하고 Fix your eyes upon Jesus에 너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은 걸어요. 바다의 풍랑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급히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즉시,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빠져 죽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쓴뿌리 세 가지는 마귀가 치는 것이 계속 옵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에 그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들 율법을 대줘서 회개까지는 하게 하지만 너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너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쓴뿌리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쓴뿌리가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술 취한 남편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그의 속사람을 성령이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불로 태워주시는데, 번제가 뭔지 아세요? 각을 떠서 양의 소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위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위는 살려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쓴뿌리는 불로 다 태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살림을 받아 시들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쓴뿌리는 불로 태움을 받고 시들었던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앞자리에 가서 자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쓴뿌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려움의 쓴뿌리, 사업의 염려 걱정의 쓴뿌리, 이런저런 거 의심하던 쓴뿌리 다 태우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쓴뿌리가 태워지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의 불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